2024 LCK 체인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맞붙었는데요. 기나긴 연패를 끊고 오늘 승리를 맛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POG 선수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남궁 선수와 호랑이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남궁 네. 선수 어떠신가요? 대회에서 1승이 좀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쁘실 것 같고요. 호랑이 선수, 오늘이 이제 16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무려 145일 만에 또 이렇게 승리를 하셨는데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스프링 때부터 오프 경기 이기고 하이디라고 가자 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겨서 드디어 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젠지 폼 올라왔다! 팬분들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와, 남궁 선수 서포터로서 POG 굉장히 귀합니다. 그만큼 잘하셨다는 얘긴데 오늘 폼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의 오늘 경기력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7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만점은 아니고? 네. 네, 그러면 호랑이 선수가 평가하는 남궁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나요? 저희 팀 다 10점 주겠습니다. 아, 아름답게. 네, 좋습니다. 1세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칸을 꺼내들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퍼블이 바텀 교전에서 나왔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또 원딜러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상대가 각 주면 살짝 본다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각 줘서 플레이를 했는데 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합이 굉장히 좋았고 슬레이어 선수와의 어떤 조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후에는 미드 쪽에서 잘 큰 네, 스몰더랑 너무나도 네, 잘 이어갔는데요. 보통 이제 이니시 각은 본인이 좀 먼저 보는 편인가요? 네, 제가 보고 팀한테 말하고 거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6분에 벌어진 한타에서 환상적인 이니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오더가 오고 갔는지 기억하실까요? 미드 쪽에서 네, 라칸이 이때 예, 먼저 잘 들어가줬고 저희 힘 안 밀린다고 얘기하면서 상대 나오면 건다는 느낌으로 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말씀은 굉장히 담백하게 해주셨지만 잘 키운 스몰더가 19분 졸업을 했고요. 네, 그 이후로도 남궁 선수 발 풀려서 굉장히 여러 전장을 누비면서 잘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후 2세트에서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팀원분들이랑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갔을까요? 첫 판처럼만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2세트대로만 하자. 네, 네, 멘탈 부여잡고 호랑이 선수! 그래서 자 3세트에서 트린다미어를 꺼냈습니다. 네. 네, 준비된 픽이었을까요? 제가 솔랭에서 제이스 했을 때 상대 프로그는 있었는데 제이스 보고 트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초반에 너무 빡세서 초반에 잘 굴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어요. 와, 지금 사실 저희가 트린다미어 나왔을 때는 스타리 선수가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트린다미어를 수업할 수 있는 팀이 있다? 그게 바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였습니다. 상대 제이스가 심지어 점화를 들고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솔랭에서 했을 때도 점화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그만큼 이미 경험해본 바로 플레이를 잘 이끌어주셨고요. 자, 하지만 3세트에서요 퍼블은 바텀에서 나왔습니다. 이 레오나의 점화로 킬을 내셨는데 혹시 데미지 계산하신 걸까요? 솔직히 딸 줄 몰라서 그런 것 같네. 아, 오늘 저희들도 와 이거 딱 맞아서 떨어지는 데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퍼블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돌진 조합을 잘 살려서 유충 싸움에서 이 호랑이 선수의 과감하게 들어가는 플레이로 이득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때 네.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합니다. 네, 그때 요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 제이스가 노플이었던 걸 아는데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플래시 받고 제이스 먼저 다 따고 이제 저는 궁 있는 상태라 바로 그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때 호랑이 선수가 2킬을 가져가고 유충도 3개를 가져가면서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탑에서 솔킬도 내셨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때 이거 따고 오늘 이 판은 제가 캐리한다고 오~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고 얘기는 안 하셨나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얘기까지 하셨어야죠, 호랑이 선수. 오늘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오늘 혹시 회식하시나요?
네. 오, 생각해둔 메뉴 있으신가요? 하이디라고 가기로 했어요. 오,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속 충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학부를 좀 보여주는 게 인상 깊었는데요. 팀 내 분위기가 조금 폼이 더 올라왔다 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해요. 호랑이 선수. 저희는 계속 경기 지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어서 그냥 열심히 해서 한 판 이겨보자라는 마인드로 계속했어서 앞으로 성적 더 잘 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 서머에서의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또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남구 선수. 네, 오늘 이 오프라인 경기에서 또 서머에서 첫 승 거두셨잖아요. 우리 팬분들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판도 못 이겨서 조금 안 좋았었는데 드디어 이겨서 좋은 것 같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랑이 선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한 판 한 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달콤한 승리를 가져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우리 POG 선수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드리면서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선수분들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만이 남겨져 있는데요. 풀세트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국곽을 향하여 저희는 잠시 후 이어지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와 T1 e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